아니 근데 내가 다크모드 해도 이게 다크모드를 안 바뀌더라고요. 뭐뭔 버그인지 뭔지. 안 바뀌어. 여기선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안 바뀌어요. 카페만 이래, 카페만. 네이버는 새로 고치면 되는데 다른 데다 되는데 카페만 안 돼요. 버그 났어. 아, 맞아. 그리고 어제 그 심야 괴담에서 엄마 편 그거 봐보라고 아까 뭐야, 어제 채팅창에서 계속 그래가지고 나 자기 전에 봤거든? 존나 무섭더라. 뭐야, 그 심야 괴담에 그거 엄마 편 봐봐. 존나 무서워. 그니까 심야 괴담에 띄고 엄마라고 치면 나와. 진짜 존나 무섭더라. 아니 심야괴담회가 진짜 이제 잘 만든다니까? 완전 레전드였어 이거. 별 내용은 아닌데 귀신이 너무 무섭게 나와가지고 이거 여기서 레전드더라. 보라 했는데 엄마 바꾸나 편 했거든? 카페에 있어요. 아 너가 보라고 했던 거야 술지야? 대박. 스팸 안 됩니다 그거. 뭐아 이거 난 내가 할거 아니야. 귀신 얼굴이 여기서 막 떠돌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존나 무섭더라고. 귀신 분장이 존나 살벌해. 맞아, 맞아. 안 보신 분들 꼭 나중에 보세요. 자기 전에 보고 잤는데 재밌더라. 분장이 진짜 무서워. 심하게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 그 존시나가 내가 뭐 줄라 그랬더니 얘가 그냥 뭐 그러더라고. 메일로 형님 존시나입니다. 저 괜찮습니다. 랄프님이야 쪽지 아직 안 읽어서 메일로 보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어릴 때 힘들게 자랐어요. 코트 형님 방송 보면서 많이 웃고 힘이 됐어요. 그때 저는 형님께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완전 감동이었어. 너무 고맙더라고. 마음씨 미쳤어. 소매 넣기 할까요? 어? 소매 넣기. 어? 소매 넣기요. 소매 넣기가 뭐야?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 소매 넣기라 그래? 예. 아니, 미친 본인이. 것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이방 존망함님께서도 입벌 고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테리 좀 제대로 해볼게요. 오늘 폐지죽기 달인이 진짜 많이 채워졌어요. 오늘 할당량에 있어서. 예. 여기 보이죠? 폐지죽기 달인. 거의 7,000개를 샀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 미스테리 좀 제대로 된거 한번 가볼게요. 어제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 이 꿈을 꾸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딱 여기까지 했었어요. 공포썰은 못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공포짤이구나.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무서울 때 그런 상상력을 기반으로 만든 그런 그림들이네. 이게 뭐가 무서워요? 난 별로. 제목, 누가 존 베넷을 살해했나. 사진에 참 이쁜 서양 아이의 얼굴이 보이네요. 마치 인형 같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사진들이 보입니다. 자, 존 베넷, 패트리샤, 램지. 1990년생이네요. 지금 아마 살아있었다면 저보다 3살 어린 친구였군요. 자, 이 존 베넷은 6살에 미인대회에 나와서 스타의 자리에 올랐다고 그래요. 이 친구가 존 베넷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존 램지, 이분이 아버지겠죠? 가족 사진으로 보입니다. 일남 일녀. 존 램지는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였어요. 어머니 패시는 미인대 출신이었고요. 어머니의 미모를 그대로 빼다 박은 거죠. 존 베넷이라는 친구. 이 부부는 상당히 재력이 있는 갑부 부부였다 그래요. 96년 이 부부가 친구의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겼다고 그래요. 밤중에 집에 와서 아이들을 재웠는데요. 다음날 아침 엄마 패시, 엄마 이름이 패신가봐요. 엄마가 일어났고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쪽지의 내용인데요. 이 쪽지는 딸의 몸값을 요구하는 세 페이지의 쪽지였다 그래요. 몸값 $118,000. 아버지 존 램지의 1년 보너스 금액과 동일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가족들을 잘 아는 사람인 듯해요. 엄마는 즉시 딸을 찾으려고 방으로 뛰어갔는데요. 그러나 존 베넷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사라진 걸 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 부부는 지인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지인들이 몰려와서 현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쪽지에 지문을 묻히고 경찰도 대처가 미흡했다고, 사람들에게 당장 나가세요라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 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인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뭐 어머니를 달래주기 위함도 있었을 테고, 실제로 이것을 보고 싶었는지 집에 와서 이런 증거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엉망진창으로 현장을 만들었다 그래요. 현장에 도착했던 첫 수사관 린다 아트, 그녀도 실수를 범했는데요. 그녀는 존에게 집을 뒤져보라 그랬다고 해요. 지하실에서 존 베넷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존은 패닉에 빠져서 딸의 시체를 만졌고 담요를 덮는 등 현장을 오염시켰다고 해요. 아, 정말 안타깝죠. 그냥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감식반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맡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현장이 많이 훼손이 되는 바람에 사건은 난항으로 빠졌는데요. 이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존 베넷, 그녀는 그녀의 집에서 살해당했는데 머리에 일격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로태가 뭐야? 가로태에 묶인 상태였다. 가로태가 뭐죠? 오타인 건가? 가로태? 오타 같아요. 와이어를
암살용 무기로 쓰이는 가로테라고 하네요. 와이어. 이 와이어에 묶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이 와이어. 줄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고문도구라고 합니다. 이 고문용으로 만들어진 줄인가봐요. 고문도구라고 하니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겠네요. 피해자가 저항할수록 더 세게 조여지게 된다 그래요. 마치 수갑처럼. 존 베넷은 의식을 잃어 결국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이 가로테는 어머니 패시가 사용하는 붓이에요. 범인은 엄마의 붓을 부러뜨려 한쪽은 가로테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한쪽으로는 성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확인사살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침입한 흔적은 없었어요. 집에는 4명이 있었고 아마 엄마, 아빠, 아들, 딸 그 중에 한 명이 밤중에 사망했다. 미인대의 수상자인 존 베넷의 사망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미디어는 존 베넷으로 도배가 되었어요. 경찰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의심했죠. 부모는 경찰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부모 상대로 정식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늘 변호사를 대동했었고요. 그리고 CNN에 출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범인이 작성한 쪽지는 엄마의 노트였다고. 그리고 더욱이 부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살해한 이 도구 자체가 엄마의 붓이었으니까요. 엄마의 일기장, 엄마의 붓. 존 베넷의 입을 막았던 테이프에는 엄마의 옷 섬유가 붙어 있었다 그래요. 경찰은 부모만 의심한 것은 아니었어요. 존 베넷 사망 당시 집 주변에 38명의 성범죄자들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그 외 지인들, 램지 집안 근무자들을 수사했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계속 이 존 베넷의 부모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런 이론이 제시됐다고 해요. 사람들 입소문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이 이론은 자녀가 대소변을 못 가려 부모가 홧김에 폭력을 행했다는 그 이론, 오줌싸개 이론이라고 합니다. 뭐 범죄 심리학 뭐 그런 용어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홧김에 자식을 죽여버리는 것, 이것을 보고 아마 오줌싸개 이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과거 어떤 아동학대 정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은 결국 단 한 명의 유력 용의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96년 존 베넷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존 베넷은 사망을 했고요. 어떤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죽인 자에게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용의자 명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곧 당신이 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나도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이 존 베넷 살인 사건, 지금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추가 사항은요, 자신이 존 베넷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성범죄 전과자가 두 명 있었어요. 내가 죽였다고 시인을 했다고. 사건과 관련된 별다른 증거가 없어 관종의 허위 자백으로 판단을 했다고 해요. 이 경찰은 미국의 이제 공영 매체인 그 CBS는 사건 20주년을 맞아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존 베넷의 오빠를 범인으로 묘사해서 소송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CBS는 존 베넷의 오빠에게
750밀리언 달러를 배상하게 되고 이 이후로 존 베네디 사건은 진전이 아직까지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미제 사건, 누가 존 베넷을 살해했나 였습니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게 가족 구성원이 엄마, 아빠, 존 베넷, 그리고 존 베넷의 오빠 이렇게 네 명이었고 부모는 이웃집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집에 와서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딸이 죽은 거고 이 쪽지, 딸의 몸값을 요구하는 세 페이지의 쪽지 지인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예. 존 베넷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부모는. 저는 부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부모에게 몰기 위한 어떤 이 가정의 이 존 베넷의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지인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 화목한 가정이 그리고 돈 문제도 없고 부모가 가쁜데 굳이 딸을 왜 죽여요? 6살에 미인대의 스타까지도 올랐는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딸을 왜 죽이겠어요? 저는 부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96년도 친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나서 밤중에 집에 와갖고 애들을 재웠다. 재웠을 때까지는 애가 살아있었고 그리고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딸의 몸값을 요구하는 세 페이지의 쪽지 11만 8천 달러를 요구한 쪽지가 와있었고 딸은 지하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되고 이미 죽여놓은 상태에서 쪽지를 만든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너무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딸을 어떻게 이렇게 잃어? 하루아침에 야, 진짜 미스테리다 이거. 부모는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죽일만한 동기조차 없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미디어 매체에서 존 베넷 사건을 다루는데 결국은 오빠를 의심했다고. 결국 이 용의자는 엄마, 아빠, 오빠 이 셋 말고는 더 이상 그 범주가 넓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은 이웃은 아니란 얘기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인 오빠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근데 범행 수법이 잔인한 것 같아요. 엄마가 쓰고 있던 붓을 부러뜨려서 하나는 이 딸을 고문하는 도구로 쓰고 다른 하나는 성고문을 하고 붓을 반으로 푹 뽀개가지고 그런 짓을 오빠가 할 수 있을까요? 채 10살도 안 돼 보이는 저 오빠가? 저 나이에는 그 10살도 안 되는 저 나이에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 뭐 소년 범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고 봐. 성고문까지 했다는데. 아, 이건 진짜 소름 돋는다. 설명이 안 돼. 저도 여지껏 많은 미스테리 이런 걸 다뤘지만
야, 이거 진짜 존나 소름돋네. 다음 사건 보도록 하죠. 오, 이거 재밌겠다. 어떤 가설인가 봐요. 제목, 불가사의한 그림자 인간. 그 이런 비슷한 거 제가 또 하나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불가사의 현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는 화제 중에 하나가 그림자 인간이라고 합니다. 섀도우 퍼슨. 순수한 검은색의 인간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 목격담 외에도 연기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괴기현상이라 그래요. 네. 그들의 정체는 차원의 틈새로 침입한 악마 혹은 유령, 심지어 천사까지 추측이 되며 일반적인 유령 현상과는 구분되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진짜 그림자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사진이 있어요. 유명하지만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은 7개의 장소에서 촬영된 그림자 인간의 사진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요, 웨이벌리 힐스 요양원에 찍힌 이 사진입니다. 사람 형태가 보이죠? 키는 좀 많이 작아 보여요.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유명한 심령 스팟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요양원인데요, 1910년에 오픈한 이 요양원은 당시 이 지역에서 대유행한 결핵 환자를 위한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뭐 경영이라든지 뭐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인체 실험, 학대 뭐 이런 소문의 중심이 있어서 61년에 폐쇄될 때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6만 4천 명 정도가 저 요양원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장소니까 아무래도 심령 스팟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었겠죠. 엄청난 죽음은 유령 목격담의 소지가 충분하고 다양한 영혼이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목격되는 것이 바로 이 여기 이곳에서 나타나는 이 요양원에 나타나는 그림자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사진들을 보면요, 2014년 이 페어의 요양소에서 촬영된 사진을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촬영한 건데요, 현상 후에 촬영자는 이 검은 그림자를 봤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 그림자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진을 현상하고 나니 이런 그림자가 사진에 찍혀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리마 결핵병원. 자, 여기도 이제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결핵병원의 유명 유령이라면 이 1972년에 폐쇄된 이 병원, 결핵병원 계속 이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어서 남아있는데 폐쇄 전부터 그림자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유령의 소문이 끊임없이 있었다. 자, 다른 사진 좀 제껴놓고 조금 화질이 좋은 이 퀸 메리호, 아마 배가 아닐까요? 예, 북대서양을 누비며 항해한 영국의 유명한 원양 여객선 퀸 메리호. 여기서도 이제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많았는데 찍힌 사진은 예, 그림자 인간 비슷하죠, 전에 나왔던 그런 사진들이랑. 어떤 실체는 없는데 이 그림자 인간이라는 게 찍혀서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디스맨이라고 알아요? 디스맨? 되게 유명해요, 디스맨. 이게 이제 도시괴담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근 떡밥
네. 자, This Man. 이게 뭐냐면은 구라라고 판명이 났다 그러니까 별로 보기가 싫네요. 씨발, 난 지금까지 믿었는데. 예. 네. 밝혀졌구나. 이렇게 생긴 남자가 있대. 꿈에서 이 남자를 본 적 있냐고 누군가가. 매일 밤 전 세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꿈에서 이 남자의 얼굴을 봤다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꿈에서 나타난 이 남자의 몽따주. 이게 좀 기괴하게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떠돌아다녔었고 미스테리에서도 많이 다뤘었던 이 디스맨이라는 거 서프라이즈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디스맨은 주작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진짠가요? 나무위키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한 마케팅 수립가가 만들어낸 가짜였다고. 그냥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이자 마케팅 전략 수립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밝혀졌다고. 존나 허무하네. 원래 좀 미스터리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넘어갑시다. 난 지금까지 디스맨을 믿고 있었는데. 시볼. 바람 진짜 많이 분다.